모든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실패 또한 경험이고, 그걸 계속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보고 또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만족하는 순간이 올 테고, 어쨌든 뭐 최고가 아니어도 내가 내 자신이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가장 힘들고 제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제가 정말 가장 높은 단산에 올라서 1등 했을 때 그거를 상상하면서 훈련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 세계 챔피언 우효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효숙입니다.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전 인라인 스케이트 세계 챔피언입니다. 조금 자랑을 하자면, 짜잔!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 최초로 청룡 훈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청주 실내 빙상장 배관 및 강사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가장 보람을 느끼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다문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빙상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청주 실내 빙상장은 2020년에 준공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시민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일정한 실내 공기와 빙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겨와 쇼트트랙 정규반 강습을 항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초반부터 중급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43개 반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초급 1반부터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방학 특강 등 무더위 쉼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과 북카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학 특강은 단기로 진행되는 만큼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져 아이들의 근지구려, 민첩성, 순발력 향상 등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오니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빠랑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인라인 선수들 스케이트 연습하러 와서 너무 시원하고 재밌어요.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기서 스케이트 타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청주 실내 빙상장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